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자, 오늘 구미대학교 선수 6명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김태우, 강적혁, 신준민, 김태훈, 김민석, 노건호 이렇게 6명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아, 경기대학교 지은우 선수, 안창호 선수, 최원빈, 임지우, 양정현, 이성진 선수까지 이렇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미대학교의 맞대결 1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지은우 리시브 다시 때립니다. 터치아웃 지은우. 석공 성공합니다. 자, 구미대학교의 첫 공격이 통했어요. 자, 어택 커버가 됐고요. 다시 한번 뜹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안창호! 깔끔한 타이밍에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랠리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좋은 블로킹으로 득점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수가 1학년 때 들어와서 파이팅 소리를 크게 외쳤던 웜업전에서 외쳤던 선수가 이제는 주전 4학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홈 경기의 또 특권이죠. 맞습니다. 아이볼, 밀어넣기. 이번에도 자, 터치가 조금 불안했지만 노건호 선수가 빈 공간을 잘 찌르면서 지은우의 디그입니다. 스파이크! 때려내는 양정. 죄송합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게 시간차가 돼버렸어요. 자, 구미대학교도 끈질긴 수비. 노건호 2단. 그리고 전위에서 스파이크 때렸는데요. 성공입니다. 자, 페인트인데 지금 수비들이 살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임지우, 이번엔 강하게! 양정현의 서브. 길었네요, 다이렉트! 얼마만큼 더 선전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 주십시오. 오, 발로 받았어요! 그리고 공격 성공! 야, 발디그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득점까지도 네, 연결이 되는 그런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순간적인 순발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미대학교 쌓일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뭐 점수 차는 크게 벌어져 있지만 이런 플레이 하나 나오면 또 팀적인 사기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 신주 있어요. 맞습니다. 시간차 터치아웃. 최원빈 가운데 양정현 살아있어요. 그러나 아웃이 됐습니다. 노건호 미석공. 안창호 시원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한 키예요. 맞습니다. 네, 미들블로커로서 에너지도 좋은 안창호입니다. 자, 스파이크 성공. 김태우 리시브가 22-11 앞서 있는 경기대 더블스코어입니다. 뒤에서 받아줍니다. 자, 지훈우가 포지션 잘 잡았고요. 그러나 구미대도 리시브 디그. 야, 이 수비 하나가 포인트로 가져가는군요. 맞습니다. 1세트 마무리까지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양정현 카날 서브 넘어가요. 타이레크 해결합니다. 이성진 연속 득점. 팀의 주 공격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신준민이 잘 받았습니다. 네타페 운전. 그러나 네터치 구미대학교에 나오면서 1세트가 마무리됩니다. 죽였어요. 찬스볼이 넘어왔습니다. 최원빈 백터스 강타. 경기대학교 11번 임지우의 공격 득점. 김민성 서브. 서브에 있어요. 오늘 이 경기 첫 번째 서브 득점은 구미대학교 김민성에게서 나왔습니다. 큐만 보고 있었어요. 최원빈. 야, 강하게 완벽한 합이었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온 볼 잘 받았습니다. 아, 토스가 나빴어요. 블로킹 안창호입니다. 지금은 서로 생각하는 플레이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 선수는 세트에 비해 팽팽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구미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 범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공격은 역시 위력적입니다. 경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2단 패스 페인트. 야, 완벽하게 경기대 선수들의 라인을 속였습니다. 강정혁 선수가 정말 마지막까지 패스인지 패스페인트인지를 헷갈리게 하면서 깔끔하게 상대 코트에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B그룹으로 참가를 합니다.
적공 안창호 블록을 완전히 따돌렸던 이제는 거기에 무게감까지 성숙해졌어요. 서브 득점 임지후. 지금 경기대학교 3번 이명빈 선수죠. 네, 이명빈 세터가 들어와 있어요. 야 성공이에요. 선수들이 끝까지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요. 자 김태우 살려줬고요. 높게 정민교 터치아웃. 2단 어렵게 3단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백토스 오른쪽 최현빈 터치아웃. 최현빈 선수가 공격을 드디어 한번 성공시켰습니다. 굉장히 뿌듯한 표정을 지어주고 있네요. 네. 최현빈 선수는 서브 득점도 지난해 많았고 블로킹도 19개 세턴데도 블로킹이 많은 선수. 실제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맞습니다. 8방민 최현빈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블로킹! 많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현빈이 블로킹을 잡아냈습니다. 최현빈 선수가 지금 공격 블로킹으로 연속 득점 올리면서 세트 후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완벽한 블로킹이나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 경기대는 어김없이 남윤수 백어택 나가고 말았어요. 노고노 노고노의 공격이 그대로 나가면서 이렇게 2세트 마무리됐습니다. 25-14 2세트도 경기대학교가 가지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트스코어 2-0이 됐는데 구미대학교가 2세트 초반은 잘했는데 대학 배구 유리그가 열리는 경기장입니다. 3세트 시작됐습니다. 구미대학교의 방정혁 세터의 서브로 시작이 됐는데 서브 범실입니다. 이번에도 강한 서브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놨고요. 스파이크 대각선 이번에도 지은우의 나이스 디그 오른쪽 스파이크 성공해냅니다. 좋은 수비 좋은 공격 경기대학교였습니다. 신발이 좀 재질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터스였고요. 오른쪽 블로킹 안창호입니다. 지금 노건호 선수가 반대가 코스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안창호 선수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쉬워하는 노건호고요. 안창호는 오늘 경기 세 번째 블로킹 포인트였습니다.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이 안창호 선수 이름을 정말 크게 연호해줬습니다. 네. 안창호가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다시 양정현이 떴는데 제대로 때리지 못했어요. 2단 다시 한번 득점. 방정혁 선수 오늘만 벌써 두 번째 패스 페인트를 성공시키고 네. 있습니다. 최현빈의 서브 다시 이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엔드라인에 걸렸어요. 최현빈 선수 첫 번째 서브도 리듬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두 번째 서브는 아예 득점까지 터뜨리는 모습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로킹, 서브, 공격 아 제대로 걸렸네요. 구미대학교 방정혁 세터의 서브였고요. 재현우 블로킹 넘어갑니다. 야 여기서 디그가 나왔고요. 경기대학교 선수들의 집중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미대학교도 만만치 않네요. 이 어려운 골 살려냈고요. 가운데 블로킹. 자 오늘 경기 최고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랠리의 끝은 어떻게 될지. 아 지금 누가 넘기기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구미대학교의 득점. 일단은 석점차 뒤져 있습니다. 들어갔군요. 서브 득점. 임지우. 김태우의 첫 토스가 나빴는데요. 그러나 공격에서 만회하는 김태우. 이번엔 약하게 넣었는데 블로킹 완벽하게 막아내는 안창호입니다. 지은우 선수가 앞선 세트에서도 기습적인 플로터 서브로 한번 리시브를 흔들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기습 플로터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고 안창호 선수의 높이로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야 정말 저 외침이 나올 때는 다른 음악이 필요 없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기대학교. 이 부담을 서로가 좀 나눠 가져야 돼요. 다이렉트 킬 안창호! 지은의 강한 서브에 이은 다이렉트 공격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앞선 1, 2세트에 보여줬었습니다. 서브에 사이드라인에 걸칩니다. 교체 카드가 정말 적중했습니다. 방지석 감독의 적절한 원포인트 서버 기용이죠. 네. 신주민 선수가 약간 주춤거리면서 서브를 넣었던 것 같은데 지금 원정우, 최현빈 그리고 다시 한번 찍어누르는 임지우 찾았습니다. 김민성 올려줬고 다시 네트 앞에서 스파이크! 이번엔 성공이에요. 왼쪽 길게 성공이에요. 정민교 18-23
이성진 성공해냈습니다. 매치 포인트에 올라가는 경기대학교 승리까지 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원정우 선수가 세터를 향해서 A패스를 밀어주면 오늘 중앙에서의 화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살려냈습니다. 블로킹 안창호. 2단 다시 때려봅니다. 블로킹 안창호. 이 경기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스코어 3-0 경기대학교가 구미대학교를 꺾고 시즌 첫 경기 깔끔하게 승리를 거둡니다.